각자 위치랑 이제 포지션 같은 게 정해져 있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인 프레스 센터에서 내외신 취재기자분들이 취재를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국가적인 행사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좀 더 저를 확인할 수 있을까, 제 자신을,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정상회담이라는 행사 자체가 뜻깊은 행사이기 때문에 그 행사의 이바지를 조금이나마 하고 싶은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여기에 기자분들이 지나다니시는 길목에 저희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프레스센터를 모두 알아야 되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지만 그거는 저희가 다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네. 기자분들이 아니고 일반인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오시는데 다 같이 이제 관람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기자분들만 네, 좀 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. 지시사항을 전달을 함에도 이제 좀 불이응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두 정상께서 만나시고 환영을 많이 해주셨잖아요. 그래서 그 장면을 이제 다 같이 보는 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. 우선 그 비서실장님 보고 저희 포지션이 되게 위치가 좋아서 이낙연 총리님도 뵙고 또 이제 업무가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그 윤영찬 소통수석님 브리핑까지 전부 다 봤거든요. 그래서 아마 운영 요원분들 중에 가장 많이 이제 뵙지 않았을까 싶어서 좀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친구들한테도 다 자랑을 했습니다. 이번에는 조금 더 비핵화라든지 그 한반도 평화 과정에 있어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그 자리에 저희가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맡은 파트가 작다면 작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회담을 지원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